하나 둘 셋. 네. 땅. 땅굴은 횡으로 대야만이 안전합니다. 야. 왜 그러냐면 한 땅굴로 계속 들어오다 보면은 사고가 발생할 적에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아 예. 그리고 예. 주안점을 두는 수도권 땅굴은 횡으로 연결해서 서로 사통팔달을 해서 공격하기 좋게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유리해지고 한 군데가 발견되고 회파되더라도 옆으로 파면 되고 또 딴 쪽으로 피신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횡으로든 그 북한의 의도에 의해서 어느 쪽으든 팔 수가 있습니다. 아, 그게 북한이 마음먹은 대로 다 팔 수 있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지난번에 그 군에서 반발하려고 되는 그 바둑판도 가능한 겁니까? 바둑판도 가능합니다. 예, 그게 이점은 뭡니까? 제가 광산에 다닐 때 예. 광산에 석탄이 있는 곳은 횡여든 종이든 대각선이든 파고 들어갑니다. 아, 예.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 똑같습니다. 예. 예. 그때는 우리가 광산에서 일할 적에는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면서 석탄을 캤는데 북한은 기계로 파면은 예. 더 손쉽습니다. 아, 예. 그만큼 우리가 이기려면 북한의 마음을 읽어야지. 예. 우리의 지식으로 네. 우리가 스스로 수령에 빠지는 누가 없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